마반자 바람일.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 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보현 행원으로 불국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른 봄에 피는 봄꽃의 마음으로, 이른 봄에 피는 봄꽃의 마음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촌호수 옆에 화단에 산수유꽃이 피었더라고요.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 지금 막 번그러 가는 과정입니다. 보셨습니까? 오늘 귀가하시는 길에 한번 들러보십시오. 거기에 산수유 밭이 좀 있잖아요. 산수유가 지금 만개까지는 아니지만 한두 송이가 피어 있고요. 반쯤은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며칠 사이에 산수유가 활짝 필 것 같습니다. 그런 산수유꽃의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신달자 시인의 개나리꽃 핀다 이 시를 한번 감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부는 3월 진회색 개나리 가지들 속에서 노란 머리 비집고 나오는 신생아들, 순금의 아기 부처들이 지난해 못다 준 말씀을 세상에 와르르 쏟아내고 계시다. 온몸으로 순금의 등을 켜고 거리에 순금의 자비를 내리신다. 화가 잔뜩 난 사람들 여기를 봐라. 하늘의 선물로 내린 빛의 아기들, 세상을 순화시키려고 거리마다 신생아시를 짓는다. 철하라, 거기가 어디든 모두 법당 아니다. 아기 부처들을 태운 황금 열차가 세상의 거리를 달려간다. 3월 설법으로 개나리꽃 핀다. 네, 오타가 하나 있네요. 순금의 아기 부처들이 아니라 순금의 아기 부처들이. 네, 신달자 시인은 이른 봄에 피는 봄꽃, 그 중에서 개나리꽃을 순금의 아기 부처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 봄꽃, 이른 봄에 피는 봄꽃은 특징이 있어요. 이른 봄에 피는 봄꽃은 꽃부터 핍니까? 이파리부터 핍니까? 꽃부터 피죠. 이파리가 피지 않은 상태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피는 꽃을 가만히 보면은, 특히 뭐 진달래같이 그런 꽃들을 보면은 뭔가가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애잔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진달래를 보면은 뭔가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그런 느낌이 없으셨다고 그러네, 우리 무예성 보살님은. 네. 저는 진달래를 볼 때 진달래가 이파리 없이 꽃만 쫙 펴있는 것이 약간은 뭔가 부족하고 쓸쓸하게 느껴져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 반찬은 잘 먹지 않고 그냥 밥만 들이따 먹었잖아요. 그렇지 않으셨던가요? 밥과 국만 있으면 그냥 먹었잖아요. 반찬은 조금만 하고, 반찬을 엄청 짜게 해가지고 반찬은 조금 먹고 밥을 많이 먹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머슴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머슴들은 밥을 고봉밥을 퍼놓고 그걸 먹는데 반찬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서 엄청 배가 부른 것에 포만감을 느끼는 데 만족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처럼 뭔가 봄꽃, 이른 봄에 피는 봄꽃은 화려하게 느껴지지 않고
소박하고 소박하게 느껴지면 수수하게 느껴지면서 뭔가 쓸쓸한 느낌을 자아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봄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봄꽃은 생각해보면은 긴 겨울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빗바람 그리고 아주 차가운 기운들을 온통 쐬면서 노출되어 있잖아요. 꽃눈을 보세요. 꽃눈 언제 형성됩니까? 꽃눈이 가을쯤에 형성되기도 하고 이미 여름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꽃눈이 길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꽃이 갑자기 피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갑자기 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꽃눈이 긴 시간을 견뎌왔던 거예요. 가을, 겨울을 견뎌온 다음에 봄이 되니까 드디어 꽃이 활짝 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꽃이 뭔가 화려하게 박수치는 가운데 환영해주는 가운데 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쓸쓸하게 척박한 시기잖아요. 그 시기가 보면 이파리도 없고 아주 아직도 얼음이 살짝 남아있고 그리고 새싹도 돋기 이전에 거의 돋기 이전에 또는 새싹이 돋아났다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시절에 숲과 들은 가만히 보면은 황량해요. 그 황량한 시절에 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꽃눈이 갑자기 활짝 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은 저는 이 봄꽃들은 그야말로 인고의 세월을 견디지 않았느냐, 인고의 시간을 견디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 꽃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수행자들하고 상당히 비슷하지 않느냐. 우리 수행자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화려하게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화려하게 생활하지 않고 꾸준히 수행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 모르겠어요. 꽃이 피는 시기가 일종의 깨달음을 얻은 시기, 견성을 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 인고의 시간을 견딘다는 것이죠. 그래서 봄꽃을 생각해보고 저는 이 이른 봄의 봄꽃을 통해서 내 수행의 마음을 다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지고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시가 한 편이 생각나서 시를 쓰다 보니까 좀 밤잠을 약간 설치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시는 번개를 흘려다가 천천히 여기로 했습니다. 대신 신달자 시인의 개나리꽃 핀다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봄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 수행자의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로 우리 뷔페보에 보면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첫째, 봄꽃처럼 추운 겨울,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또 견디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봄꽃, 꽃눈을 보면은 생각해보면은 가지 끝에 맨 거의 꼭대기에 가깝죠. 가지의 끄트머리에 있으니까 그 끄트머리에서 어떻게 보면 추위도 눈보라도 가장 먼저 받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받고 견뎌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공하려면 이런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견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른 봄에 피는 봄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구나. 꽃 한 송이를 피우는데도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운 겨울에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또 견디겠습니다. 잠깐이 아니잖아요. 최소 3개월이에요. 가을에 형성이 됐다면 최소 3개월이고요. 여름에 형성이 됐으면 거의 6개월 가까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좀 봄에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의 6개월 가까이 인고의 시간을 견뎠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비로소 마침내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눈보라를 견뎌야 된다.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꽃이 생각해보면은 일찌감치 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질 급한 꽃들은 한겨울에 갑자기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피어버리기도 해요. 그걸 보고 제가 오히려 이 꽃들은 솔직한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꽃들이 시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꽃들은 온도로 자기 몸에 느껴지는 온도로 필 시기를 가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좀 따뜻해지니까 아 이제 내가 필 시기가 되었는가 보구나 하고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꽃에게도 우리가 꽃눈에게도 달력을 주면은 달력 보고 3월이 돼서야 딱 피면 좋겠는데 꽃들은 달력이 없잖아요. 달력이 있어요. 달력은 그 사람들의 아니 그 꽃들의 꽃눈의 몸이에요. 그들이 측정하는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꽃눈이 일찍 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일찍 피지 않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수행자들 또는 성공을 하려는 사람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는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빨리 성과를 거두고 싶어져요. 결과를 빨리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시기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절 인연을 기다리겠다는 마음 그걸 이 봄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혜 스님은 이제 만혜 스님의 최근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만혜 스님이 최근담을 보고 최근담은 저쪽 이제 중국 쪽에 성현들이 말씀하셨던 아주 주옥 같은 격언들 금언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최근담이잖아요. 그 최근담 중에서도 만혜 스님이 또 뽑아 놓으신 거예요. 뽑아서 당신 나름대로 해석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 책입니다. 그래서 만혜 스님의 최근담 제목은 만혜 스님의 최근담이 아니라 뭐 한용운의 최근담인가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네, 만혜 스님의 최근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법회보 중간에 보면은 붉은 글씨가 있습니다. 붉은 글씨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본래부터 세월은 길고 긴데 바쁜 사람이 저 혼자 재촉하고 본래부터 천지는 넓은데 스스로 좁은 사람이 저 혼자 비좁다 하고 본래부터 바람과 꽃 눈과 달은 한가로운데 괴로운 사람이 저 혼자 바쁘다. 자 이런 거 많이 느끼죠? 세월은 길고 길답니다. 물론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세월은 길고 길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막 마음이 바빠져가지고 혼자 재촉하잖아요. 또 천지는 넓은데 좁은 사람이 늘 비좁다고 생각한대요. 내가 설 공간은 비좁다고 생각한대. 네, 사실 우리들이 설 공간은 엄청나게 넓잖아요. 우리가 산속에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소유한 땅은 비록 작을지언정 내 정원은 이 산 전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래부터 바람과 꽃, 눈과 달은 한가로운데 바람과 꽃, 눈과 달은 한가하답니다. 그런데 우리 괴로운 사람이 혼자서 바쁘대요. 뭐 그런 것 같죠? 부처님 시대에 골리아국에 숫바와사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이 공주는 7년 7개월을 임신한 적이 있어요. 그거 이해가십니까? 아기를 뵀는데 7년 하고도 7개월이 아니라 7년하고 7일이네요. 7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을 뱃속에 아기를 가두어 놓고 사는 거예요. 7년하고 7일이 지나니까 진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한테 부탁을 합니다. 당신 부처님한테 가서 우리 좀 축원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부랴부랴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제 아내가 7년이 되어서 7년 7일이 되어서 드디어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부지 축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축원을 해드립니다. 우리 숫바와사 공주가 부디 건강한 상태로 건강한 아기를 낳기를 라고 축원을 했어요. 그렇게 축원해 주는 동안에 아기가 탄생했어요. 이 아기의 이름은 시길라, 시길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아기는 7년 7일을 긴 시간을 뱃속에서 견디고 나와서 그런지 아주 신심이 깊었어요. 아주 아주 신심이 깊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출가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출가를 해요. 출가해서 삭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삭발하는 동안 마음 챙김을 열심히 해요. 제가 늘 알아차림하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알아차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카락이야 떨어지는구나. 그 떨어지는 느낌, 떨어질 때의 내 몸, 떨어질 때의 내 마음을 차근차근 천천히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삭발을 했는데 삭발이 끝나자마자 아라한의 경지에 이릅니다. 아라한이 되었어요. 정말 신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을 직접 친견한 분들은 사실 이전에 상당한 공덕을 지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한 말씀만 들어도 바로 아라한이 되는 경우가 꽤 되죠. 그걸 보면은 저는 저 육조 혜능 스님이 주장하신 도노견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 끝에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어떤 말 끝에 바로 깨달았다고 해요. 한순간에 아라한이 된 것이 바로 부처님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주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길라라는 이 어린 사미, 그때 사미죠. 바로 머리를 깎자마자 이제 사미계를 받게 돼요. 설사 아라한이 되었더라도 사미계부터 받게 됩니다. 20살이 넘어야 성년이 되어야 비구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어린 사미는 이미 아라한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비구들이 이 시길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길라가 가만히 보면은 진짜 복을 타고난 사람 같아. 이 시길라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시길라를 향한 보시물도 막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 시길라하고 함께 같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닭발을 해도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비구들이 의문을 갖게 돼요. 왜 시길라는 도대체 어떤 복을 지었길래 시길라가 가는 곳은 항상 복덕이 넘쳐납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그러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도 질문을 했네요. 시길라가 가만히 보면 그렇게 복덕이 많은 것 같은데 시길라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공양물이 쌓이고 또 시길라가 가는 곳에는 항상 순조롭고 늘 그런데 시길라는 왜 7년 동안이나 어머니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길라는 과거에 정말 오래오래 세세생생 보살행을 해왔다. 그런데 저 바라나시 근교의 왕국에 있을 때 이 시길라의 아버지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했는데 그 나라를 시길라가 나중에 되찾게 돼요. 되찾게 되면서 완전히 되찾진 않아요. 일부 지역을 되찾습니다. 일부 지역을 되찾고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조금 복수하기 위해서 그곳의 사람들을 완전히 가두어 놓고
꼼짝달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동 못하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요. 어디로 가지도 못하게 하고 집안에만 갇혀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여덟 해 동안, 열흘이 아니라 여덟 해니까 8일이죠. 8일 동안 그렇게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이 벌을 줬어요. 그 과보로 7년 7일 동안을 어머니 뱃속에 갇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보는 이제 다 끝났고, 그러니까 그 7년 7일 동안 갇혀 있는 것으로서 그 과보는 다 갚은 셈이고, 이제 나와서는 복덕을 받을 차례였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한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복덕이 쌓였느니라, 복덕이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덟 해 동안 8일 동안 일정 사람들을 다 가두어 놓은 그 과보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 7년 동안을 있는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죠. 어머니도 7년 동안을 그 배부른 상태로 계시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다행히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아주 돈독했기 때문에 늘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처님 공덕만 생각하게 된다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라는 것만 내가 잊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반드시 무사히 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 확신 속에서 7년이나 임신하고 있었지만 제왕절개 수술하지 않고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든 수술했겠죠.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든 했겠지만 뭐 그 시기에는 뭐 수술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7년 7일을 기다려서 드디어 이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식일라의 본생담 전생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개송을 읊어주십니다. 법구경 414송입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우리 법회고 중간에 아랫부분, 중간 단의 아랫부분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험한 길과 깊은 수렁, 윤회와 무지의 바다를 건너고 거센 파도를 이기고 저 언덕에 이른 사람, 욕망도 없고 의심도 없고 집착에서 벗어나 지극히 평온한 사람, 그를 일컬어 아라 아니라 부른다. 험한 길과 깊은 수렁, 윤회와 무지의 바다를 건넌 사람. 우리가 지금 그런 길을 건너고 있죠. 험한 길과 깊은 수렁, 윤회와 무지의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고의 세월일 거예요. 인고의 시간입니다. 거센 파도를 이기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고의 시간입니다.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은 마침내 꽃을 피운 시기 아닐까요? 꽃을 피운 시기. 그리고 꽃을 피우고 나서는 욕망도 없고 의심도 없고 집착에서 벗어나 지극히 평온한 사람이 된다. 그 지극히 평온한 사람을 우리는 아라하니라 부른다. 이렇게 개송을 읊어주셨습니다. 이 개송을 들은 후에, 항상 이 개송을 들은, 부처님 개송을 들으면은 거기에서 깨달은 제자들이 수두룩해집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듣고 그 주위에 있는 비구들이 모두 한경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봄꽃처럼 척박한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봄꽃이 꽃눈을 틔우기까지는 정말 최소한의 양분만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겨울 동안에는 나무가 물을 더 이상 흡수하지 않잖아요. 겨울에는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을 계속해서 빨아들여서 가지에 물을 가득 담아놓으면은 가지가 얼게 돼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될 수 있는 대로 물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약간은 메마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 거사님이 자꾸 앞에서 하품을 하시네요. 너무 힘드시죠? 기지개 한번 쫙 펴세요. 우리 윤상민 거사님이 제가 너무 이야기가 재미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연신 하품을 하셔서 네,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겨울 동안은 사실 양분을 거의 빨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물을 빨아들여서 물을 가득 담아놓게 되면은 나지가 얼게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물만으로, 최소한의 수분만으로 겨울을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없으니까 그 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양분은 흡수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양분을 흡수하지 않음으로써 그 꽃들은 거의 비슷한 상태를 겨울 동안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것이죠. 자라지 않은 채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마침내 날씨가 따뜻해지면 개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화할 때도 보면은 주위가 아주 뭐 이 초록이 무성한 것도 아니고 아주 비옥해진 상태도 아니에요. 그 물이 전부 녹아서 나름대로 썩고 그렇게 되어야 비옥해진 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 땅도 척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주위 환경도 이파리가 없는 아주 황량한 상태입니다. 그 황량한 상태에서 꽃은 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봄꽃은, 이른 봄에 피는 봄꽃은 척박한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척박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바로 힘든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달게 생각하고 그냥 화려한 꽃을 피운다. 화려하다기보다는 수수한 꽃을 피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봄꽃이 아주 화려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 화려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파리가 같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푸른 이파리가 같이 있으면 제법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늦은 봄에 피는 꽃은 이파리가 같이 핍니다. 예를 들자면 늦은 봄에 피는 꽃이 뭐가 있어요? 늦은 봄에 피는 꽃 철쭉이 있잖아요. 철쭉이나 영산홍 같은 경우는 꽃과 이파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약간의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군대에서 이 진달래 가꾸기 행사, 진달래 가꾸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 소대별로 진달래를 겨울에, 한겨울에 여름을 깨고 진달래를 캐서 화분에다 심습니다. 화분에다 심어서 제일 먼저 꽃이 피는 소대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달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파리가 꽃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진달래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꽃이 없으면 진달래 구별할 수 없으세요? 대부분이 구별할 수 없으신가 보네요. 겨울에, 한겨울에는 이파리가 없잖아요. 이파리도 없고 당연히 꽃도 없죠. 그 상태에서 진달래를 판별을 해서 캐서 이제 화분에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진달래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달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진달래 가지를 톡 꺾으면요, 일반적으로 많은 나무 가지들은 우리가 딱 꺾잖아요. 그러면 똑 부러지지 않습니다. 똑 부러지지 않고 약간 쪼개져요. 쪼개져서 이게 사용하기가, 특히 젓가락으로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등산할 때 가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김밥을 싸가지고 왔는데 젓가락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젓가락을 잊어버려서 확실히 할 수 없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젓가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진달래 가지를 꺾어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진달래 가지는 이제 칼도 없으니까요. 다듬지도 못하잖아요. 진달래 가지는 딱 부러뜨리면은 그대로 똑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젓가락으로 사용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다른 나무 가지들은 딱 하면은 끄트머리가 아주 지저분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칼로 정리해 주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진달래를 찾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진달래를 저는 나름대로, 사실 진달래는 화분에 심기가 불편해요.
진달래는 이렇게 이 진달래 가지들을 보면은요, 진달래가 철쭉 나뭇가지는 가지가 올라오다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법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진달래는 쭉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중간에 가지가 약간씩 벗긴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냥 키가 쭉 자라 올라요. 그래서 화분에 심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지가 똑 부러지는 것 중에서 제법 화분에 심기 좋은 나무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해가지고 잘 캐서 원땅이니까 잘 캐지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잘 캐가지고 화분에다 심었는데 잘 심긴 했어요. 근데 다른 소대는 꽃이 피는데 우리 것은 안 피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필 시기에 다른 소대에 꽃이 필 시기에 우리 소대의 꽃나무는 이파리가 먼저 폈어요. 이파리가 먼저 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진달래를 캔 것이 아니라 철쭉을 캤구나. 진달래와 철쭉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진달래, 철쭉도 마찬가지로 부러뜨리면 딱 부러진다는 거예요. 가지를 부러뜨리면 딱 부러집니다. 근데 철쭉은 화분에다 심기가 편해요. 실제로 화분, 그 꽃집에서 철쭉 화분, 영산홍 화분 이런 것을 많이 팔잖아요. 근데 진달래 화분 파는 거 못 보셨죠? 그러니까 진달래는 화분에 심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달래를 캐서야 하는데 철쭉을 캐버려가지고 우리 소대가 꽃이 제일 늦게 피었습니다. 이파리가 핀 다음에야 꽃이 피었으니까 철쭉을 생각해 보세요. 한 5월달이 돼서야 피잖아요. 진달래는 3월 말이면 피는데 그리고 이제 실내에다가 뒀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피었습니다. 근데 이파리가 피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꽃이 피었기 때문에 우리 소대가 꼴등을 했었다는 이야기. 어쨌든 봄꽃들은 척박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척박함 속에서도 그대로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행하는데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생각하지 말고 이 환경에,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서 수행하는 것, 그 교훈을 봄꽃은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 봄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봄꽃이 피어나면서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봄꽃이 활짝 피면서 우리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리 이제 지호스님이 여기 계시니까 지호스님이 이번에 우리 승가대를 졸업하셨어요. 졸업하시고 중앙승가대 대학원에 입학하셨어요. 승가대 4년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 우리 지호스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승가대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꽃이 피는 시기가 더 반가워요. 왜 그러냐면요, 승가대 바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금지입니다. 아까 우리 식일라라는 사람이 그 도시를 여드레 동안 발을 묶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승가대는 여드레가 아니라 한 달 반 정도, 예전에는 더 초파일까지였어요. 초파일 전까지 했는데 이제 제가 수행관장하면서 바꿨습니다. 제가 수행관장하면서 중간고사 전까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꿨어요. 왜냐하면 초파일까지는 너무 길고 굳이 요즘에 우리 스님들 숫자도 적은데 그렇게 고생시킬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외출도 할 수 있고 자기 은사스님한테 다녀올 수도 있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 그리고 또 첫 MT를 가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3월 말 4월 초예요. 그때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면 그때, 그래서 우리 승가대에서는 꽃 피는 봄이 오면 우리가 드디어 밖으로 한번 나갈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됐어요. 꽃 피는 봄이 오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승가대 학인 스님들에게도 꽃이 피는 시기가 한참 기다려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꽃이 활짝 피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 대전환의 시기라고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것은 일종의 대전환이다. 이 세상이 척박한 겨울에서 드디어 화사한 봄이 되는 그러한 대전환의 시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수행자들은, 우리 불자들은 인생에 한 번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출가자들에게는 수행이 바로 대전환의 시기잖아요. 수행자가 됨으로써 이전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저는 불자들에게도 그런 시기가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부처님 법을 공부함으로써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런 시기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교육을 하고 나서 또는 불교대학을 강의를 하고 나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때가 각자 소감을 한 번씩 얘기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부터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가장 큰 보람을 느꼈어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하고 공부하고 뭐 심지어는 작은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 것도 저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나는 공부하고 명상하고 수행하고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봄꽃을 보면은 겨울 동안 꽃눈이 진짜 거의 눈을 반쯤 감은 상태로 그야말로 미동도 하지 않고 부동자세로 인고의 세월을 견디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꽃이 피길 시기가 되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활짝 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이 질문하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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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여기저기서 막 피어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 이 세상이 봄이 되면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대전환의 시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전환의 시기를 만든 사람은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서 나는 한 번도 뭔가 진짜로 변화했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내 인생, 지금까지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나는 대전환의 시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원력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출가한 사람은 수바따라는 사람이죠. 수바따라는 사람이 출가한 나이,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네, 부처님의 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 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20세였다고 합니다. 120세에 니까야에는 나이가 안 나와요. 근데 암경에는 나이가 나오더라고요. 암경, 흔히 유행경이라고 하죠. 우리는 대반 열반경, 그대로 번역하면 대반 열반경인데 암경에는 유행경이라고 번역했어요. 유행은 떠돌아다닌다는 뜻이잖아요. 흐를 유자에다가 간행자. 유행경, 그 유행경에 보면은 수바따, 거기는 수바트라라고, 산스크리트 이름으로는 수바트라, 빨리어 이름으로는 수바따예요. 수바따가 120세에 출가를 해요. 120세에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120세에 출가를 하면서도 이분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외도였던 자가 우리 승가에 출가를 하게 되면은 4개월의 견습기관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4개월의 견습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4월의 견습기간을 가지고 나서야 공식적으로 비구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잠불교 조계정은 4개월의 견습기간이 아니에요. 몇 년이죠? 조선이 몇 년입니까? 최소 5년이에요.
행자 생활하고 기본교육 기간까지 하게 되면 최소 5년이에요. 5년이 넘으신 분도 많아요. 5년의 견습 기간을 가지고 나서야 우리는 이제 구족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수바타라는 아주 이제 연세가 아주 많으신 120세 노인에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우리 승가에 출가를 하려면은 4개월의 견습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 나이가 120살입니다. 120살이나 되는데 그거 좀 면제해 주십시오. 좀 깎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수바타가 뭐라고 하냐면은, 외도였던 자가 4개월의 견습 기간을 가져야 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4년의 견습 기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바로 아난다야, 이분을 수바트라를 바로 출가시키도록 해라.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출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부처님 보는 앞에서 출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분은 부처님을 만난 그 시기, 그것이 바로 대전환의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 수바타는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해서 얼마 지연하지 않아서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한 후에 열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보다는 열반에 더 늦게 든 거예요. 120살이었지만 이렇게 우리는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봄꽃이 화사하게 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봄꽃놀이를 가잖아요. 봄꽃놀이 가서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 이 봄꽃이 피는 동안, 봄꽃이 피기까지는 꽃눈이 그야말로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수행의 자세를 잃지 않고 부동자세로 수행을 함으로써 마침내 일종의 견성을 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와 같이 그 꽃눈처럼 인고의 시간을 충분히 견뎌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급하다고 해서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빨리빨리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절 인연을 기다려야 돼요. 사실 수바타 같이 다른 사람이 4개월이라면 저는 4년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절 인연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 척박한 환경, 우리는 환경 탓 많이 하잖아요. 물론 뭐 억지로 나쁜 환경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면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수행해서 성과를 거두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 봄꽃이 화려하게 한꺼번에 피는 것처럼 내 마음도 일시에 바꿔 나가야 되겠다.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봄꽃이 피는 시기, 이게 대전환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지금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기본교육을 하는 것, 기본교육을 받는 것도 일종의 저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불교대학을 다니는 것,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전에 불교대학을 다녔지만, 불교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뭔가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다시 하시는 분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세 번째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또 다시 불교대학을 수강함으로써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환의 계기는 꼭 어떤 진짜 위대한 스승이 나타나서 가르쳐준다고 해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봄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봄꽃을 보면서 내 수행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는 봄꽃을 보면서 그냥 즐겁게 꽃 구경만 하지 마시고 한번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담 유일선사의 새 봄을 관하에 알리다 라는 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봄기운 가득 스민 정월세봄에 관하에서는 응당새해를 축하하겠지. 산을 나서면 시냇가 버들이 나를 보고 찡긋 웃는 듯 마을에 내려와 관하에 이르니 매와도 사람을 보고 웃네. 옛 선비가 마음에 기생을 두었다 잘못 알았듯이 늙은 스님의 눈에 속된 티끌 없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꾸 오가는 것이겠나. 평생을 도로서 친구할 것을 알리고자 함일세. 봄이 와서 연담 유일선사가 관하를 들어갑니다. 관하를 들어가요. 아마도 그 고을 사또하고 뭐 신분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관하에 들어가서 아 우리 산 중에도 봄이 왔습니다. 봄 소식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예요. 그럼 봄 소식을 주고받는다는 그 내용을 시로 쓴 겁니다. 여기에 한번 보세요. 산을 나서면 시냇가버들이 나를 보고 찡긋 웃는 듯 마을에 내려와 관하에 이르니 매와도 사람을 보고 웃네. 이렇게 꽃들이 나를 반겨주는 거예요. 옛 선비가 마음에 기생을 두었다 잘못 알았듯이. 이 이야기는 송나라 때에 정명로 정이천 형제를 아십니까? 이분들을 정자, 우리 공자 선생이라고 하듯이 공구 선생을 공자 선생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정이천 정명로 선생은 우리가 정자 선생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큰 스승들, 중국의 제자백가의 큰 스승들 뒤에는 보면 자자, 아들 자자를 붙여서 그렇게 붙이잖아요. 부르잖아요. 그래서 정자 선생이라고 불러요. 정명로 정이천 형제가 어느 날은 사람들에게 사람 부름을 받아서 어떤 연회의 초대를 받아요. 연회의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연회를 즐기게 돼요. 맛있는 음식도 마시게 되고 뭐 간단한 곡차 한 잔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생들이 와가지고 아주 요염한 자태로 아주 아름다운 춤을 추어요. 좀 아름다운 춤이라고 해야 될까? 요즘 말로 하면 섹시한 춤을 춰요. 섹시한 춤을 막 간드러지게 추고 있어요. 그래서 정이천, 정명도는 형이고 정이천은 동생입니다. 정이천은 거기에 앉아있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주 늘 바른 생활만은 선비로서 거기에 앉아있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좌불 안색이에요.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옆에 정명도라는 형은 그냥 무심코 보고 있는 거예요. 무심코 보고 있어. 그래서 가자고 이게 이 무릎을 이 허벅지를 딱 찔러도 꼼짝도 안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형이 안 가니까 혼자서 갈 수도 없고 해서 형이 일어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연애가 끝났어요. 며칠 뒤에 그 형님한테 그걸 함부로 추궁하지 못하고 며칠 뒤에 정이천이 명도 형한테 이야기합니다. 형님, 며칠 전에 연애 베풀었을 때 거기에서 빨리 나오지. 그 기생들 간드러지게 춤추고 있는데 그게 뭔 구경이라고 뭐 볼 것이 있다고 거기에 끝까지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로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거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어서 보고도 본 것도 같지도 않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걸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심부재원, 마음이 그곳에 없으면, 심부재원, 마음이 그곳에 없으면 시불견, 보았다 하더라도 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명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부재원이면 시불견일세. 나는 거기 기생들에게 마음이 전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눈은 기생들을 보았어도 본 것이 아니었네. 그런데 자네는 아직까지도 그거에 남아있네 그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 선비가 마음에 기생을 두었다 잘못 알았듯이 설사 봤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 그게 마치 실상인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광의 이 사태도 그거다고 이거다고 관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큰 스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거 그거예요. 우리 큰 스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현상에 미혹되지 말라. 본질을 봐라. 현상은 바로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계 인연
눈으로 맺어진 세상이에요. 유의법의 세상이에요. 이 현상을 보고 우리는 진실인 줄을 착각한다는 거예요. 뭐 진실만을 바라는 것은 뭐냐?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 오직 마하반야 바라밀만 바라. 내 안에 불성만 바라. 라는 거예요. 불성이 자기 본성인 줄 알고 그 불성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게 우리 큰 스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것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현상 보고 마음을 뺏겨버려요. 근데 현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현상에 미혹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늙은 스님의 눈에 속된 티끌 없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늙은 스님, 이분이 관아에 들락거리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은 입방아를 찢는 거예요. 아, 저분은 권력을 좋아해가지고 관아에 아부하기 위해서 자주 들락거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현상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늙은 스님이 관아에 들락거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생을 도로서 친구할 것을 알리고자 함일세. 그분들이 관아의 관리들이면 어떻고 관리 아니면 어떻습니까? 관리들에게도 우리의 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도로서 친구하자, 우리 법우가 되자, 도반이 되자, 그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멋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번 추석 때에는 우리 송파 구청장님을 만났습니다만, 송파 구청장님께 뭐 대단히 뭐 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 이 인연으로 조금이라도 불법에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도 관청하고도 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네요. 예수님께서도 평생을 도로서 친구할 것을 알리고자 함일세. 이 연담 유일선사가 봄이 왔다는 봄 소식을 관아에 있는 친구에게 알리러 가는 그런 시를 쓰셨어요. 그 시까지 한번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른 봄에 피는 봄꽃의 마음으로, 봄꽃의 마음으로 수행하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를 따라서 마지막 고를 외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밀.